자,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빨간 공을 조금 더 두껍게 맞히는 게 좋고, 그리고 부드럽게 쳐야 될 것, 약한 힘으로 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 모양을 유지해야 다음에 또 연속 득점을 이어갈 수 있고요. 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오른쪽 회전을 주고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내공이 가능한 빨간 공보다 조금 바깥쪽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끼어 있다 하더라도, 내공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이 형태가 유지되도록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회전을 주고 약한 힘으로. 뒷공이 좀 세게 맞았네요. 이거는 왼쪽 회전 주고 가능한 두툼한 두께가 맞아서 빨간 공이 이쪽으로 많이 내려가도록 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공을, 첫 번째 공을 너무 두껍게 치면 이 공이 많이 내려가고 내 공이 사이에 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살살 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살살 치려다가 위험했습니다. 참고로 저도 4구 연습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살살 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키스를 내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내공이 여기 가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일로 다시 나오든가, 아니면 아주 약하게 쳐서 여기에 멈추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약한 힘으로 한번 쳐볼까요? 썩 좋지 않네요. 자, 이거는 오른쪽 회전을 주고 쳐서 내공이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나오도록 쳐야 될것 같습니다.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 자, 이 배치는 왼쪽 회전을 주고 쳐서 내공이 이쪽으로 다시 나오도록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 공이 이쪽으로 많이 가게 돼서 안 되겠네요. 살살 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왼손으로 살살 치기 쉽지 않은데. 이 공은 가능하면 맞고 내공이 이쪽으로 오도록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치겠습니다. 자, 이 공은 왼쪽 회전을 주고 치면 이 공이 이쪽으로 너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오른쪽 회전을 주고 쳐서 내 공과 키스가 날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키스가, 오른쪽 회전 주고 쳐서 내 공이 여기에 있을 때 키스가 나야 그나마 다음 배치가 유지가 될것 같은데, 쉽지 않지만 오른쪽 하단 당점으로 두께 2분의 1 정도 쳐서. 왼손으로 치다 보니까 좀 어렵네요. 자, 이 공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원 쿠션 부드럽게 쳐서 다음 배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끌어쳐서 모을 수 있는 배치가 만들어지면 최선인데, 다만 원 쿠션으로 쳤을 때이 신공이 이 빨간 공에 이 오른쪽을 맞고 이 방향에 서 있어야 좋은데, 그렇게 만들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칠수 있으면 좋은데, 네, 다행입니다. 이거는 뭐, 이 빨간 공을 이렇게 여기다 붙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칠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빨간 공의 왼쪽이 맞아서 내 공이 일로 가는 순간 다음 배치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빨간 공의 오른쪽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배치는 다행스럽게도 첫 번째 빨간 공 2분의 1을 맞추면 이 빨간 공의 왼쪽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은 두 빨간 공이 이쪽에서 모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으로 쳐보겠습니다.
왼쪽을 맞히지 못했네요. 당점을 너무 내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치 이 빨간 공에 투 쿠션을 쳐서 득점하는 방법이 있고 이 빨간 공의 왼쪽으로 직접 끌어쳐서 공을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는 이 공을 치는 것이 확률이 좀 더 좋기는 합니다. 단, 3쿠션을 치는 능력이 좋은 사람은 이 공이 훨씬 쉽고 4구만 친 사람은 이 공을 끌어치는 게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3쿠션을 주로 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빨간 공을 2쿠션으로 치는 게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볼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서 칠 수 있는데 이 빨간 공은 1의 위치에 있고 내 공이 2쿠션으로 1쿠션, 2쿠션 하나, 둘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합이 3이고 내 공과 이 빨간 공이 기울어진 기울기가 한 칸, 두 칸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5. 부드럽게 밀어친다 그러면 내 공이 밀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0.5 더하면 합이 5.5인 배치라고 생각하고 칠 수가 있는데 5.5라는 것은 1.5 더하기 4죠. 1.5 팁의 옆에 전에 4의 두께. 여기서 말하는 두께는 8등분한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 빨간 공의 왼쪽 2분의 1을 1.5 팁의 회전으로 부드럽게 치면 득점이 되는 배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쳤을 때 이 빨간 공은 1쿠션, 2쿠션, 3쿠션 이 방향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왼쪽 1.5 팁 정도의 회전에 두께 2분의 1 부드럽게 자, 이 배치는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부드럽게 치면 득점이 되는 배치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빨간 공은 이것에 대한 30도 기울어진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힘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쿠션을 치는데 회전 주고 얇게 치려고 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회전 없이 무회전으로 이렇게 절반 지점을 향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빨간 공을 코너 근처에 가둬놓을 만큼의 힘으로 치면 다음 배치가 득점하기에 쉬운 배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치면 되겠습니다. 이 공을 원쿠션으로 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조금 큐거리도 안 좋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원쿠션으로 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들어가는 기울기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오른쪽에 맞고 이쯤에서 이렇게 나오는 기울기 생각해 보면 이 기울기는 들어가는 기울기는 네 칸 기울기 이렇게 나오는 기울기는 3칸 또는 3.5칸 기울기인데 그러면 합이 7.5죠. 최대 회전 주고 그러니까 3.5라는 최대 회전 주고 빨간 공의 오른쪽 4 두께 8분의 4 즉 2분의 1 두께 맞추면 득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부드럽게 치면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 있으니까 밀리지 않도록 살짝 빠른 속도 마침 이 공이 맞고 단쿠션 맞고 이 방향으로 내려올 수 있는 살짝 빠른 속도로 치면 득점도 하고 다음 배치도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밀리지 않도록 출발하는 당점이 3시보다 미세하게 아래 3시 10분 정도의 당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2분의 1 살짝 빠른 속도 힘이 너무 약하네요. 힘이 너무 약하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약하게 치지 않아도 되는데 좀 더 밀렸으니까 3시 20분으로 당점을 좀 더 내리고 조금 더 센 힘으로
조금 더 빠른 속도로